아 뭐냐? 어? 너네 둘이 뭐 나 빼고 뭐 했어? 아 민석이나 만나 민석이. 민석이 어? 어딨어? 민석이 만나. 아, 안녕하세요. 데뷔 3일차 신인 가수 정기상입니다. 에,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편견은 있지만 강요 없이 들어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어 그래도 규민이 두 번째 와가지고 이제 연사친을 맞췄네. 아, 맞아요. 어.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딘뮤와 공식 남사친 비건 씨 그리고 이번에 음원을 발매한 정규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삼사 하나님이 오늘도 닮았다. 이하나 공사님이 오 핫한 신인 가수 규민님. 그리고 1930님이 규민 딘딘님 두 분 많이 친해지셨나 보네요.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심윤영님이 오늘 화면이 훈훈하네요. 눈 호강. 1366님이 비건님 오늘 외롭겠다. 비건님은 닮은 꼴 연예인 없나요? 해주셨는데 나 미안해. 진짜 생각해보니까 비건이 들어왔는데 비건이랑 한마디를 안 했어 내가. 야 왔냐도 안 했어. 규민 씨 오는 날에는 저 부르지 마세요. 저를 빼주셔도 돼요. 아, 미안 미안. 네. 그래. 저도 아. 이 로고송 나가는 동안 생각한 거야. 규민이랑 그 뭐 정리해야 될 게 있어 얘기하다가. 아, 저를 제가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짜증나게. 진짜. 그러니까 비건한테 왔어도 안 했네. 그래서 좀 미안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건님 닮은 꼴은 이제 또 누구지? 그 이민기 씨인가? 아 뭐. 이만기 씨? 이민기 배우님 그쵸? 네네. 진짜 닮으셨다. 닮은 꼴로 좀 있어. 또 누구 있어요? 됐어요. 넘어가요. 제 얘기 하지 마요. 아니, 어차피 안 부를 거라 못 불러. 아 이게 마지막이라서. 아니 나오시겠어 그분들이? 아 오케이. 자 8702님이 조만간이라고 하더니 진짜 조만간에 노래를 내셨네요. 규민 씨의 닮은 사람 잘 듣고 있어요. 요즘 같이 찬바람 부는 날씨에 잘 어울려요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비건 씨랑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원을 내볼까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 뮤지카이의 규민 씨가 나온 다음에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규민 씨. 저 사실 주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사실 제 친구들은 이제 팔은 안으로 부으니까 아예 규민이가 잘생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진짜 닮았다. 아 근데 규민이가 항상 저한테 약간 놀리듯이 매기듯이 맨날 나한테 이번에 뮤비 찍을 때도 이제 규민이가 제 사진을 막 찍어주고 막 이러는데 아 형 진짜 잘생기셨네 계속 이러는데 얘가 나 놀리나? 막 이런 생각. 아 진짜로 제가 사진 뭐 보정하는데 보정할 게 없었어요. 아니 진짜요. 뭐 어쩌라고 지금 아 진짜 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규민이가 갑자기 가끔 톡이 와서 형 근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이럴 때마다 톡이 왔다고? 얘 나 매기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톡이면 살짝 매겼는데 내가 봤을 때 형 지금 사진 보정하려고 그러는데 형 보정할 게 없네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이러지? 약간 진심 많이 친해졌습니다. 어때요 좀 그래도 예전에 나왔을 때는 아예 사실 나랑도 초면인 상태였고 지금은 진짜 좀 끈질기게 우리 많이 봤거든. 맞아요. 전화도 진짜 많이 하고 연락을 거의 매일 했어. 우리가 새벽 3시에 규민이가 형 자요? 이러면 아니 앉아. 전화해 새벽 3시에 막 한 30분 동안 통화하고 끊고 맞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규민이한테 토가 있어서 답장하고 막 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시간이 촉박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덜 떨리죠 아마 지금. 지금 딘딘 형이 사실 진짜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많이 떨리는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자 오늘 저희가 규민 씨를 다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에 규민 씨의 닮은 사람이라는 노래가 발매됐는데 제가 프로듀싱, 작사, 작곡 그리고 피처링을 맡았고 이제 규민 씨가 영상과 아트워크를 맡았는데 비건 씨가 한번 진행을 해보실래요? 저희가 게스트라고 하고 내키진 않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미안한데 네. 규민이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 많이 어두워졌는데 지금 짜증나잖아요. 좀 밝게 오늘 비건의 뮤지카이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여쭤볼게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두 분이 일단 제가 딱 봤을 때 좀 친해졌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러웠지. 저번에는 이렇게 반가워하는 느낌이었으면 그렇게 또 반가워하지 않아요. 좀 자주 봤나 봐. 그치. 그렇게 반갑진 않았어.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좀 많이 친해졌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규민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애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사실 진짜 촉박했거든요. 완전 촉박했죠. 근데 그러면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네네. 규민이는 어쨌든 세상에 본인의 이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게 영상 같은 거. 음악은 사실 다 준비가 됐었으니까 네네. 근데 영상은 편집 과정이 꽤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얘가 포기하거나 좀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와 그래도 그걸 진짜 밤새면서 막 계속 며칠 밤새면서 해내는 걸 보고 아 이 친구랑은 앞으로도 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민 씨는? 저도 사실 딘딘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딘딘 형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녹음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괜찮다 우리가 다 만져줄게 걱정 마라 계속 해주시고 영상 만드는 것도 사실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것저것 안 보이는 데에서. 사실 그 딘딘 씨가 누구를 챙겨줄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챙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진짜 좀 신경을 좀 쓰긴 쓰셨나 봐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저의 일이잖아요. 제 그렇죠. 일이잖아요. 사실 음악 만들고 뭐 이거 네네네. 하는 거는. 근데 규민이는 사실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규민이가 음원을 낸 게 가수 하려고 낸 게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하고 냈는데 뭔가 이제 규민이가 가수를 하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뭔가 이게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고 규민이가 영상을 하는 친구니까 네네. 너의 영상을 한번 이 노래로 담아서 한번 세상에 퍼뜨려볼까? 이런 거였는데 생각보다 노래에 포커스가 많이 가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잘해서 그래. 그리고 심지어 얘가 너무 잘 불렀어. 잘해 버려가지고 무슨 뭐 기존 가수들처럼 가수들 솔직히 보다 나. 내가 봤을 때. 몇몇보다 낮게 해버려가지고 어중간한 싱잉하는 것보다 낮게 불렀어.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프로젝트가. 그날 끝나고 제가 집에 가다가. 네.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이거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규민이한테 혹시 통화되냐. 그래서 맞아요. 통화를 그날 한 3, 40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보자 해서 곡은 이미 테마가 나왔으니까 곡은 한 2, 3일 만에 끝냈고 진짜로? 곡은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영상이나 이거 뭐 규민이가 이제 너튜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런 거를 이제 짜는 게 오래 걸렸고 사실 곡은 굉장히 빨리 맞아요. 규민 씨가 그때 나오고 지금 한 달 겨우 됐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한 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게 음원과 뮤비랑 다 나오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애들이 미리 알고 있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알고서 준비를 하고 라디오를 이렇게 그걸 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규민이가 되게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비해서? 그러게요. 얘 진짜 힘들었을 거야. 진짜 잠 못 자긴 했습니다. 아니 뮤비 컬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 뮤비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5278님이 규민님 저 정말 궁금해요. 뮤비 무슨 내용인가요? 해주셨는데 네네. 영상은 사실 규민 씨 파트니까 맞아요. 제가 안 건드렸어요. 맞아요.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나 지금 너의 의도를 살짝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어떤 건지 막 형 막 저랑 좀 약간 막 과거 회상하듯이 어깨 동무하고 길 걷는 거 좀 찍으면 안 돼요? 이러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그게. 맞아요. 난 사람하고 살 맞대는 거 싫어하는데. 맞아. 뮤비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비가 이제 표면적인 플롯은 이제 사실 딘딘 형이랑 저랑 과거에 이제 사랑하는 관계였다가 이제 좀 헤어지고 서로 그리워하는 이제 제가 좀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고. 아 그래? 약간 그렇습니다. 나한테 얘기했던 건 좀 달랐는데 그 나를 되게 동경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표면적인 플롯이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형님 이제 거기 나오는 모든 모델분들이 다 제 자아고 그래서 부제가 세븐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맞아요. 일곱 분이 계셨던 거군요. 네. 감성이 많아 얘가. 약간 성수동 느낌이야. 그러네.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할 때 성공과 가까운 제 자아를 선택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나머지 다섯 명의 자아는 좀
획일적으로 소거를 한다라는 느낌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책을 한 권 쓰셨네. 그치, 어렵지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저도 뮤비를 보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 저는 약간 규민 씨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나이스하고 되게 뭐랄까 좀 일반적인 그런 어떤 나이스한 남자처럼 느껴졌는데 약간 어떤 힙스터 느낌이 좀 있네. 영상을 만드는 걸 보니까 그런 감성이 또 있구나. 저도 느꼈습니다. 이제 규민이를 처음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좀 잘 정돈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너무 많아. 감성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앨범 아트워크를 규민이 닮은 사람도 규민이가 했고 제 것도 다 한 것도 한 거예요? 로그아웃도 규민이가 한 거예요. 아 저 로그아웃 커버 보고 잘했다 이랬거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아직 이게 아무도 캐치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건데 오케이. 로그아웃이 먼저 나왔잖아요 노래가. 네. 근데 로그아웃 의상이 로그아웃이 나중에 먼저 만들었단 말씀이시죠? 나중에 나왔죠. 근데 이제 로그아웃이 규민이 닮은 사람 뮤직비디오의 제 의상이에요. 근데 이제 규민이가 생각할 때는 되게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과 가까운 사람의 모습인데 막상 나는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라는 하니까, 그런 커버고 그래서 규민이 뮤비에는 되게 성공한 사람처럼 나왔고 닮은 사람에서는 이제 그 큐브에 제 얼굴이 그대로 있고 맞아요. 규민이가 그걸 보고 있고 막 되게 동경을 하는 느낌인데 다음날 나온 제 로그아웃은 그 똑같은 사진에서 이제 픽셀을 깨서 나는 지금 세상에서 떠나고 싶다 약간 요런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 사람 너무 좋겠다 이러지만 본인은 되게 본인이 싫은 뭐 요런 건데 아무도 캐치를 못해서 되게 슬펐어. 아쉽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앨범 커버 작업하고 사실 영상은 규민이가 시간이 더 있거나 예산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앨범 커버는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한번 해봐요. 진짜 잘해. 그러게. 얘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예술가적인 면모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규민이 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신곡 닮은 사람의 비하인드를 좀 들어봤고요. 뭐 더 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아,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사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네. 좋아. 이게 사실 예산이 진짜 적게 진행된 프로젝트라서 오신 분들이 다 진짜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연예인 같아서 방금 말한 그러니까 거. 진짜 연예인 같았어. 수상소감 같았어. 죄송합니다. 좋았어. 네. 자, 닮은 사람 비하인드 들어봤고요.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지나간 사랑이 생각날 때입니다. 꼭 뭐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어도 짝사랑했던 사람이나 썸 탔던 사람이 문득문득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언제였는지 지나간 사랑에 대한 추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정규민 피처링 딘딘의 닮은 사람 듣고 돌아와서 연사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민 피처링 딘딘의 닮은 사람 듣고 왔습니다. 노래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재밌네 하고 들어보려고 왔다가 생각보다 노래를 잘해놔서 뭐지 왜 좋지 이렇게 되니까 얘 진짜 가수 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신 것 같아요. 오해한 거라니까. 너무 잘해버려서. 아이고. 어쨌든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였다 생각을 합니다. 노래 잘 만들었네 정말. 그 말을 안 해줘서 지가 해버렸어. 라미 해줘야 되는데 누가 좀 하지 왜 아무도 안 하길래. 지가 해버렸어.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으니까 잘 부른 거지. 맞아요. 자, 지나간 사랑이 생각날 때 문자 소개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8님 비건 씨부터 읽어주시죠. 네, 노래 때문은 아니고요. 저는 지나가다가 전 연인과 얼핏 닮은 사람을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뭐 눈매가 비슷하거나 하면 뒤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전 연인이 아니더라도 네네. 뭔가 비건 같은 느낌이 이렇게 지나가면 뒤돌아보게 되지 않나? 내가 그럼요. 아는 사람을 그거 하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 근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항상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그래. 사람이 딱 지나갔을 때 하고 딱 쳐다보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 나는 약간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비건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비건 보고 싶다 나가야지? 이러면서 연락 안 하고 뭐 신사동 가면 비건 있겠지? 하면서 약간
집에만 있는데요. 저는 노래 이런 이 겉모습보다 이게 냄새 있잖아요. 향. 향. 네, 그 사람의 어떤 향. 약간 이런 거 딱 느꼈을 때 어 뭐야 하고 이렇게 딱 그런 거 느끼게 되는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953님 문자 규민 씨가 읽어주시죠. 편의점 갈 때 생각나요. 전남친 아버님이 편의점을 하셨는데 그래서 생필품 많이 가져다 주셨거든요. 한동안 생활비 좀 절약했어요. 편의점 앞에 지날 때마다 전남친이 생각납니다. 와 근데 생필품 많이 가져다 줬다는 거 되게 뭔가 예쁘다. 그러니까 약간 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난 뭘 막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없었어 나한테. 다들 잘 가져갔던 것 같아. 안 갖다 줘도 된다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되게 잘 가져갔던 것 같아 내 것들을. 이거 안 쓰지 하면서. 자 7986님이 전 남친이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 들으면 그때 분위기 느낌 다 생생히 기억나요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연인들하고 노래방을 자주 가세요? 저는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만 가고 나이 들고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나도 20대 초반에는 그래도 몇 번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이렇게 그 코노라고 하잖아요. 코노가 약간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래요. 아 진짜? 그 연인들끼리 되게 많이 간대. 우리가 업이라 그런가 이게? 그럴 가능성 높지. 약간 민망하더라고 노래방을 가는 게. 그리고 뭔가 노래방을 가면 못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무대 오르는 것보다 더 그 압박감이 심해. 무대는 사실 맞아. 무대는 현장감도 있고 그리고 음향 시스템도 좋고 하는데 노래방은 사실 음향이 뭐 네, 공연장처럼 좋지 않으니까 뭔가 쫄려. 그래서 회식할 때 가끔 막 야 노래방 가자 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근데 그게 피크가 칠 때는 언제냐면 내 노래를 시킬 때. 노래방에서 내 노래를 시킬 때만큼은 또 부담스러운 게 없더라고. 진짜 네.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네 있었습니다. 많지. 네.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술을 많이 마시면 목 상태가 안 좋아. 맞아요. 잘 부를 수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항상 가잖아요. 그게 제일 최악이야. 그리고 가끔 나한테 딘디는 딘딘 시키는 사람이 있어. 아, 그거 못 참지. 야, 근데 노래방에서 딘딘은 노래방 왔다? 딘딘이 부르는 게 진짜 민망하다니까? 딘딘은 딘딘! 이러면서 계속 부를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소리 질러와 이런 거 하잖아. 아, 규민 씨는 노래방 애창곡이 뭐예요? 저요? 저는 옛날에 발라드 같은 거 되게 많이 불렀어요. 발라드를 좋아하더라고. 잘 부르더라고. 노래 잘하니까. 네 노래방에서는 발라드 많이 불렀습니다. 8943님 문자 비건 씨. 네 얼마 전에 발목 삐었는데요. 그러니까 5년 전 만났던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발목을 잘 삐곤 했는데 그때 그 전 남친이 출퇴근도 다 시켜주고 업어주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와 업어주기까지 했으면 거의 그 요양원 그런 느낌 아닌가? 아니 발목이 삐었으니까 그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발목 뼈도 걸을 수 있잖아. 맞아요. 걸을 수 있지 않나요? 진짜 메말랐네 메말랐어 아직. 아니 그래라. 아니 구두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이렇게 업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좀 그러지 않나? 나는 내가 만약에 발목이 뼈었어. 근데 나를 업어주겠대. 그럼 난 사양할 것 같거든. 아니야 걸을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거기 업히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남자분이 되게 로맨티스트셨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 이혜준님 문자 규민씨 저는 코요테의 우리의 꿈 들을 때 짝사랑이 생각납니다. 둘 다 그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양아치가 돼서 짝사랑을 혼자 끝냈어요. 한 6년 좋아했었는데 짝사랑아 잘 지내니?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이렇게 만화를 좋아해서 둘이 이렇게 사랑을 싹 틔우고 싶었는데 이 친구 갑자기 이제 그 일탈을 하면서 짝사랑을 끝냈다. 투피스로 끝났네요. 그럼 결국. 2436님이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가 미치도록 좋아했던 사람보다 저를 좋아했던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걔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두 분한테 궁금한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두 분은? 저는 지금의 저는 완벽하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 미안해. 왜? 왜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잘 안 됐잖아. 그래서 바뀐 거잖아.
맞아, 그것도 어... 있어. 그것도 있고 저는 저를 좋아해 준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언제부터? 좀 됐어요. 아 그래 꽤 됐어요? 30대 들어오면서. 규민 어... 네. 씨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근데 나도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았거든.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항상 뭔가 내가 노력해서 시작을 하는 관계였으니까 매번 네네. 뭔가 반대일 때 내가 어떤 감정일까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 막 편의점에서 생필품 사다 주시고 막 이런 거. 그치, 왜냐면 난 내가 항상 사다 줬는데 나를 항상 이렇게 사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자, 저는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혜준님 들으시라고 코요태 우리의 꿈, 우리의 꿈 듣고 돌아와서 문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딘딘의 뮤지컬. 자,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래퍼 비건 씨 그리고 규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 사연 볼 건데 여성분 사연이고요. 이슬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비건 씨가 읽어주시죠.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제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학교 남학생인데요. 그분과는 방학 때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혹시 그 책 어디서 꺼냈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학교에 이런 얼굴이 있다고? 아 네, 저기 B구간 다섯 번째 칸으로 가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었거든요. 이따 다 보시면 제가 봐도 될까요? 나지막한 목소리와 샤프한 외모,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 후로 혹시나 그 남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도서관에 밥 먹듯이 갔는데요. 직적인 사람인 건지 몇 번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친구랑 대화하는 걸 엿듣다가 이름까지 알게 됐어요. 야 정규민, 개강도 안 했는데 아주 그냥 도서관에 사네. 야 저녁에 게임이나 한판 할래? 나 오늘은 알바 있어서 너네끼리 해. 이날 이후 정규민 이 세 글자가 제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여사친 없고 남자 무리들하고 노는 사람? 그런 거 있죠? 딱 보니까 그런 분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무슨 과인지 몇 살인지 궁금한 것만 쌓여가는데요. 어제는 학교 앞 카페에 친구들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여친은 없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소개받을래? 아니 얼굴 아깝게 계속 혼자 다닐 거야. 아 됐어, 관심 없다니까. 아 왜, 한번 봐봐. 진짜 예쁘다니까. 너 안 봐도 후회한다. 아 난 소개는 싫어. 소개가 싫다면 자만추를 원하는 걸까요? 근데 딱히 이성한테 관심도 없어 보여요. 개강 전에 통성명이라도 하고 싶거든요. 이 사람과는 도서실이나 학교 앞 카페 아주 우연히 운 좋으면 마주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나요? 자, 이 슬아님의 사연이고 방학 중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남학생을 짝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왜요? 아. 저는 대학을 안 갔으니까. 에이 그래도 비건 씨는 대학 네. 나왔잖아요. 예예 예. 한 학기 다녔어. 한 학기 동안 약간 이런 거 다 경험했을 거 아니야.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정도는 것 했죠. 규민 씨는 학교를 졸업했고 네네 4학년 졸업하신가요? 그렇죠. 그럼 캠퍼스 생활 했었겠네. 그렇죠. CC 해보셨어요? 저 아 엄청 짧게 나왔습니다. 시리 사모님이 대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요. 저도 도서관에서 알바하시는 분 좋아해서 할 일 없이 자주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학교 다니면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그 사람을 본 곳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앞에 어떤 무슨 뭐 뮤하 카페에서 만약에 만났어. 네. 그 사람을 봤어. 그러면은 뮤하 카페를 자주 가게 돼? 저는 그런 정도까지보다는 예를 들면 그 수업
이 수업에 오는 친구가 있다. 어. 그럼 그 수업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는 거죠. 네. 규민 씨는 네.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 대학교마다 대나무 숲이라고 페이스북 채널이 있거든요. 아, 그 글 쓰는 그런 거. 맞아요. 거기서 그 이제 저는 농구를 했어가지고 농구부 이제 시합 같은 거 하면 등번호 23번 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지가 지입으로 갑자기 지자랑을 저 아니에요. 진정해주세요. 진정해주세요. 진정 못할 뻔했네. 나 지금 규민이가 살짝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 저 아닙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근데 나도 그런 거 본 거 같아. 저도 그 대나무 숲에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오늘 어디 카페에 오셨던 누구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막 이런 거. 그 짤도 많잖아요. 맞아. 그런 짤도 많았어. 근데 그러면 공부는 안 해?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아니 공부하라고 대학교 지금 등록금 내주고 부모님이 했는데 네. 왜 지금 대나무 숲에 글을 써 지금 도서관에서 지금 책을 읽어야지 왜 이렇게 심풍이 났어 지금 부럽더라고 나 진짜 대학 생활 제일 부러워 그치? 나 진짜 해보고 싶어 나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 몰라 지금이라도 복학 안 돼요 비건씨 하면 될지도 아니 아 돼 지금 돼요? 휴학해 놨어요 어 휴학이요? 아, 저는 이제 뭐 다 끝났죠. 네, 제적 퇴학이요. 퇴학 당했죠. 네.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거 뭐 서류 준비해가지고. 아니 다시 입시를 할 수 있어? 대학교로 갈 수 있나? 아, 다시 갈 수 있죠. 야 그러면은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가자. 야 수능 지금부터 준비해 볼까? 우리 등록금 이제 있잖아. 우리 등록금 있잖아. 한번 가자. 아 웃기네. 아니 자. 일단 네. 슬아님이 아는 정보는 도서관에 자주 오는 거 여친이 없다 이거 정도예요. 네. 일단 소개 싫어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운이 좋을 때만 볼 수 있는 분이잖아 지금. 그러죠. 어떻게 다가갈 것 같아요 두 분 다? 저 같은 타입은 아 비건은 직진이지. 직진입니다. 와. 네, 딱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서. 마음에 든다. 멋있다.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 괜찮다. 오 멋있다. 오 괜찮은데? 뭐 멋있으시네요. 뭐. 예. 진짜 학교 열심히 다녔구나. 규민 씨는 네. 어떻게 다가갈 거예요? 와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거 못 다가가요. 아 다가가지 못해. 네.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좀 쓸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모르는 분한테 번호 따거나 막 네. 가서 말 걸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성격이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든 네. 한번 만나보고 싶어. 뭐 아니면 이야기라도 연락처라도 받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일단 그분을 기억해 놨다가 혹시나 한 번 더 마주치면 내가 꼭 번호를 물어봐야지 마음속에 저장해 두고 다음에 만났을 때도 못 물어봅니다. 아 그거의 반복이다.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뭘 도전하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있는 거구나. 맞아 저 소심해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부탁도 안 해요? 아 저는 그렇게도 안 해요. 아 진짜?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겠다. 내가 번호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러니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제가 규민 씨랑 이번에 일을 해보면서 네네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 친구는 본인의 이상이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딱 이런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자기 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서 뭔가 규민이가 생각할 때 번호를 따는 행위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은 얘는 그걸 누르더라고 막.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랬었어. 완전 멋있게 말해주셨지만 사실 그냥 찐따네요. 사실 그냥 찐따네. 본인의 이상이 맞습니다. 본인의 이상이 굉장히 센 맞습니다. 그런 분이죠. 그런 느낌이네요. 찐따 맞습니다. 저면은 사실 이때 아니면 언제 가? 그니까. 1253님이 저도 비건 씨처럼 할 것 같아요. 20대에 그런 패기 한번 부려보세요 해주셨는데 사실 이때밖에 이거 못하지.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막 35 먹고 갑자기 회사에서 번호 따면 이상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나이 좀 되면 생각나잖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지. 막상 내가 20대 때는 사실 막 주저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수진님이 이젠 대나무 숲이 에타로 바뀌었는데요. 에타의 오늘 같은 사연 진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셔틀버스에서 본 시계참분 알고 싶다 이런 거. 그래 막 갈색 후드 입고 맞아. 사과
헤드폰 끼고 계신 분 막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치. 그럼 거기에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에 대댓글을 달아? 그거 저예요 이렇게?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나? 친구들이 찾아줘요. 찾아주구나. 야 이거 너 아니야? 아. 근데 보통 약간 이런 사연이 이런 거잖아.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이렇게 기대서 잠들었는데 어떤 사람 어깨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너무 영화 아니야? 전까지 같이 가졌다 뭐 이런 거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그냥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 그런 걸 지나가다 그냥 봤어. 만약에 식당에서 이 사람을 좀 괜찮았어 그러면 오늘 혹시 식당에 몇 시쯤에 갈색에 제육 드시고 계시던 분 누구 야, 너무 마음에 맞아, 듭니다 맞아, 뭐 이런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나 이거 왜 알지? 나 SNS에서 본 것 같아. 걸로. 이거 좋네요. 나 에타만 가입 못하나? 세상 좋아져.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인증을 해야 되구나. 와 세상 진짜 각박하네. 그거 얼만데? 그 등록금이야. 아 그래? 그게 등록금이야. 등록금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수능도 또 봐야 되는데. 봐야 되겠죠. 합격을 해야지. 그쵸.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네. 자 662님 규민 씨가 읽어주시죠. 이 방법 어때요? 대학교도 방송반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방송도 하잖아요. 거기에 사연 한번 써보세요. 아유,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적? 이거 비건 뮤직비디오가 이거 아니야? 맞아. 아 진짜요? 제가 비밀번호 사팔리 뮤직비디오가 그때 감성이지 사실. 네, 방송반 가가지고 이제 거기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하고. 이제. 네 맞습니다. 아이고. 7732님이 어쩌면 이미 상대방도 눈치채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막 여친 없는 거 티내고 자만추가 좋다고 하고 이슬아님 들으시라고. 이거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면 짱이지.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단서가 좀 있어. 진짜요? 소개도 계속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 도서관도 자주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슬아님의 사연을 받아서 이슬아님의 조금 이입을 해서 그렇지 진짜 그냥 도서관 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사실 이슬아님이 엿들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야 정규민 개강도 안 했는데 아주 도서관에 사는구나 이런 거 보니까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을지 몰라. 아 그러네 원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하던 애는 아닌 이런 단서들이 좀 있어요. 오늘 예리한데? 허허. 대학교 쪽에 좀 빠삭하네. 그러네. 네. 뭔가 야 너 또 도서관 왔네 뭐 이게 아니라 야 무슨 개강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오냐 원래 그런 애는 아니다 게임이나 하러 가자 이랬는데 알바 있어서 너네끼리 해 이런 어떤 대사들 약간 어쨌든 저랑 비건 씨는 직진이다 고고 네. 그리고 규민 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는 대나무숲? 야 슬아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도움이 못 드릴 것 같아요. 대나무숲에 써요? 대나무숲에 써? 그것도 안 써? 아 저는 그것도 못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진단해. 그러니까 허울 좋은 진단. 그냥 번지르르 한 찔다야. 그러니까 본인을 인정합니다. 내려놓는 걸 싫어해. 아, 인정합니다. 자 이슬아님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사연은 지금보다 살짝 센 사연이 나옵니다. 저희는 페퍼톤스 옥상 달빛의 캠퍼스 커플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톤스 옥상 달빛의 캠퍼스 커플 듣고 오셨습니다. 익명의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규민 씨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연애로 접어든 지 3개월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친구는 저를 억지로 만난다거나 싫어하는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은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친은 나와 같은 마음일 거다 철석같이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친이 화장실 간 사이에 깨똑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 궁금증을 못 이겨 여친과 친구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봐버렸습니다. 여친 폰엔 비번이 안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남친이랑 있어? 싫다면서 계속 붙어있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전 톡톡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자친구가 톡방에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아 남친이랑 헤어지고 싶어. 그냥 적당히 만나다 헤어질까? 아, 손잡는데 왜 이렇게 싫지? 아, 괜히 만난 것 같아. 너무 충격이라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어갔지만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언제부터 여친은 제가 싫어진 걸까요? 물론 핸드폰을 몰래 본 건 잘못이지만 여친의 뒷담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저는 아직 여친이 좋지만 여친과 만날 때마다 이 톡 내용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여친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여친이 저를 차버리면 다신 연애도 못할 것 같네요. 저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자,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본인을 뒷담하는 걸 발견한 익명님의 사연인데, 이거는 그냥 모든 게 총체적 난국이다. 비극이다, 비극. 핸드폰을 몰래 본 것도 일단 첫 번째 최악이고, 근데 거기서 나를 뒷담을 했어 친구들이랑. 근데 나는 뭐 어느 정도 뒷담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헤어지고 싶다. 손잡는데 왜 이렇게 싫지가 너무 충격이야. 저 그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비건 톤으로 자기야 면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야. 6208님이 와, 저 이 사연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만약 이런 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 그 진짜 막 손발 발발 떨리지.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봤잖아. 얘기 못하죠.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괜히 좋은데 막 친구들한테는 아 별로야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워딩이, 그런 워딩은 워딩이 아니에요. 워딩이 너무 세. 네. 뭐 아 남친이랑 헤어지고 싶어, 그냥 적당히 만났는데 헤어질까, 요거까지는 그래 뭐 칭얼거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맞아요. 손잡는데 왜 이렇게 싫지? 이거는 불법 뒷담이에요. 불법 뒷담. 그러니까 합법은 뭐 아 남자친구랑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합법 뒷담이지. 아, 얘 짜증나, 얘 잘 때 코골아 뭐 이 정도. 근데 손 잡는데 왜 이렇게 싫지? 이거는 예 불법입니다. 예. 나는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봤으면 앞으로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다른 연애를 할 때도 계속 신경 쓸 것 같아. 뭔가 손 잡으려다가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아 이거 사연이 간만에 진짜 화끈합니다. 예. 김수진님이 저 같으면 여친분 못 만날 때 충격이에요. 이성경님이 아 그거 본 이상 못 만나지 않을까요? 스킨십 할 때도 의심하게 될 듯 해주셨는데. 와 이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 지금 손 잡는 거가 싫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스를 하거나 좀 더 가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너무 좋다 자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가짜로 들릴 거 아니야. 와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스릴러네요. 스릴러. 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 불법으로 불법을 적발한 사건이야. 그래. 그래서 이게 그래. 이 불법을 어떻게 그래. 이 죄를 물릴 수가 없어. 지금 영장 없이 쳐들어갔는데 맞았던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방법이. 규민 씨는 어때요? 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비건 형이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조금 다른 거는 그래도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 사이에 좀 찡찡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한 카톡 정도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과하게 나왔다 정도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여자친구의 진심을 한번 느껴보려고 조금은 더 노력해볼 것 같아요. 시도한다? 네, 만나볼 것 같아요. 찐따네. 아니 근데 아이고, 뭐. 근데 사실 이분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싸웠을 때일 수도 있잖아. 이 기간 동안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톡을 봤다고 이야기는 못 할 것 같고. 아니면 이거 어때? 그냥 뭐 오늘 뭐 저녁에 뭐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할까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때 요즘 뭐 우리 만나는 거 너는 어때? 뭐 괜찮아?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나 너무 좋지. 사랑해. 막 이러면 와씨 나 포금할 것 같은데. 아 저는 반대입니다 형. 어떻게? 저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제가 조금 더 잘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냥 호구를 택하겠다. 네. 아 그러면서 마음을 느껴볼 수 있으니까. 신인 가수답다. 신인 가수 답변을 하네. 데뷔 3일차 다운 답변이다. 잘했어요. 그렇게 네. 점점 되는 거야 스타가. 비건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는 생각 좀 많이 했는데 저도 규민 씨처럼 아 이게 그냥 어떤 놀이 같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를 본 이상 그 상처를 입은 이상 저는 불법 제 불법을 밝히고 그러니까 이 불법을 해결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든 아니면 뭐든 예 그렇지 않을까. 그거 아니고서는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근데 뭔가 형님다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지. 근데 진짜 이거 와 어렵다. 나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아파요. 이거 완전 비극이에요. 이거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톡을 화장실 간 사이에 본 거면 다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혼자 상상을 할 거 아니야.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 하면서. 이 선미님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확인사살하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결론을 내는 게 본인한테 트라우마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끝날 각오고 어차피 끝날 사이면 사실 뭐 좋게 끝나고 나쁘게 끝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사실대로 본인이 좀 놓치기 싫으면 나 이거 봤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과연 여자친구가 아 나 그때 그냥 칭얼거린 거야 나 그냥 친구들한테 툴툴거린 거야 라고 했을 때 뭐가 해결 그걸 믿을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여자친구가 진짜 그냥 아 나 그냥 칭얼거렸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손잡을 때 괜찮을까? 이 찝찝함이 한번 생긴 이상 가능할까? 그게 어떤 태도에 의한 어떤 그걸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만약에 여자친구가 너무 미안해하고 아 나 진짜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딱 그런 걸 느꼈을 때 진심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사그라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진심이 느껴지면 너무 진심이 느껴지면 아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요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지? 뭐 솔직한 마음을 들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규민 씨는 이야기 안 해?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절대 진짜 안 해요? 네. 신인 가수처럼 잘해줄 거야? 아니면 어떻게 찐따처럼 계속 그렇게 잘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는 약간 그 묻어두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저 그냥 묻어두고 그냥 제가 좀 더 잘해주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조금씩 보면서 스스로 혼자 정리를 하든지 좀 각을 재겠다. 네. 좀 길게 판단하겠다. 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저게 100% 진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카톡이. 비원 씨는? 저는 나약한 저는 솔직히 정리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근데 올바른 답변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 사실 모르고 봐버렸어 핸드폰을. 근데 이런 카톡을 봐버렸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류애가 없는 저는 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저는 네네네.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심을 한번 난 제일 안 좋은 관계는 의심이 시작되는 관계는 일리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볼 때 사실 뭐 제가 제 주변에 의심을 하는 부부들도 봤고 네. 뭐 커플들도 봤지만 의심이 조금 그냥 의심이 아니라 이렇게 좀 뭐가 있는 상태의 의심은 되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 앞으로 이거를 깨나가기가 되게 어려울 건데 만약에 한 2년 만난 사이야 그럼 저는 만날 거 노력을 해볼 것 같은데 3개월밖에 안 됐으면 굳이 그 트라우마 뭐 이런 안 좋은 생각 다 가져 짊어지고 갈 만큼의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약간 그 신인 가수 느낌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면 약간 규민 씨처럼 조금 더 길게 두고 한번 판단해보는 것도 나는 어느 방법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3개월이면 너무 좋을 때야. 근데 그때는 눈에 콩깍지 씌워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걸? 그러다가 한 1년 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내 시간 아깝고 아 그때 헤어질 거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사랑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그냥 헤어지잖아. 야 그러면은 그 앞으로를 맞아. 어떻게 하냐. 아 그치 앞으로가 앞으로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사랑한다면 진짜로 한번 길게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데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헤어져 버리면 앞으로 연애 못 할 것 같기도 해. 지금 익명님이 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좀 방법을 좀 찾아주고 싶어. 방법을 너무 찾아주고 싶어. 야 진짜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이걸 실제로 겪었어. 그러니까. 근데 여자친구는 지금 화장실 갔어. 난 봤어. 근데 여자친구 와.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해야 돼. 와 너무 나약한 데이리는 쓰레기통 잡고 오버히트 바로 합니다. 진짜 오버히트. 너무 못 버텨서 못 버텨서 바로 합니다. 인류에 없는 나는
바로 네. 바로 그냥 저녁 뭐 만약에 뭐 같이 있다가 아 나 술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럴 것 같아 갑자기 그럼 어 나 그냥 술 좀 마시고 오후 4시에 그냥 4시에. 아무 말 없이 계속 술을 마실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왜 이러지? 왜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취해서 말할 것 같아 그냥 헤어지자고 해주면 안 돼? 이럴 것 같아 왜 그랬어? 이럴 것 같아 아 사연 세네요 오늘 아 저는 항상 시시한 사연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 좀 오늘 좀 센 거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너무 셉니다 아프다 오늘 정말 셉니다 아, 네. 예. 조현진님이 규민님 보살이세요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분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답을 드리진 못했어 네. 맞아요 저는 헤어지는 거고 비건 씨는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거 네. 규민 씨는 좀 더 지켜보는 거 좀 더 지켜보겠다 네.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헤어져라. 왜냐면은 네. 앵간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버텨요? 네. 이거 우리 아빠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른들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와, 야, 이거는 예. 저는 근데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률상 예. 헤어져도 괜찮다. 계속 굳이 내 나를 갉아먹는 연애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잠 못 자고 있을 거 아니야. 노래 이거 뭐야? 이렇게 왜 이런 거 골랐어요? 뭐야? 이승환의 내 마음이 안 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환의 내 마음이 안 그래 듣고 오셨고요 코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호 이사님이 신인 가수 규민 씨 역시 앞으로도 노래 계속 내실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 사실 네네.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뭐가 궁금했냐면 비건 씨랑 전 알겠지만 네네. 노래 같은 거를 냈을 때 오는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반응들이 좋으면 이거 웬만한 중독 이 감정이 되게 새로운 감정이라 약간 미치잖아요 그 기분이 맞아요. 네. 되게 황홀하잖아 네. 근데 사실 규민 씨는 제가 볼 때 이번에 그걸 느꼈을 것 같아 어떤 와 이런 감정이 있구나 반응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지 궁금하더라고 아,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 노래하는 거 원래 좋아하기도 했으니까 되게 촬영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본업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제 노래 실력이 뭐 그렇게 가수분들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오면은 하고는 싶지만 어쨌든 막 가수를 나 가수 해야지 막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환승연애 시즌 3 네. OST 들어왔어. 네. 불러요? 부르겠습니다. 그치. 내가 먼저 부를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규민 씨 내가 진짜로 고민하는 건데 네네. 아 내가 진짜 부탁하는 건데 네네. 규민 씨 너튜브 오픈했잖아요 채널 열었잖아요 맞아요 커버 곡은 올리지 마 아 알겠습니다 커버 곡 올리면 뭔가 되게 네. 아 가서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우연치 않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면 좋은데 이미 찍었어요 커버 혹시 찍었어요? 아니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지금 편집 뒤엎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계획이 있었어요? 커버 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나는 종종 이렇게 곡을 좀 하면은 뭐 어때요? 뭐 어때?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하는 본인의 이상에서 벗어난 행동이야 아 그런가요? 저보다 근데 나는 뭐 가끔씩은 해줘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아깝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곡을 내서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규민 씨 팬분들 다 좋아하고 규민 씨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노래 내세요 찐따야 노래 좀 종종 내줘요 네. 그래 우리 좀 편하게 알겠습니다. 살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사친에서는 여러분의 연애 썸 이별 만남 등등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는요 비건 규민씨 보내드리고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